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구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뭐 관절이나 정형외과 질환이 특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진료를 보다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앉는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있을 때 들어 올릴 때 하는 자세들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간간이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부분이 첫 번째,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안을 때 민감한 증상 중에 질병 중에 하나 디스크거든요. 디스크는 강아지도 디스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사람만큼 많을 정도로 디스크 질환은 아이들한테 이미 보편화된 질병입니다. 이미 생긴 디스크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중에서 결국에는 매일 앉고 걷고 뭐 이런 증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있는 애들은 보호자가 안으실 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깨 사이에 안아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딱 올릴 때 허리가 확 휘어버리거든요. 그런 자세들이 허리에 준비되지 않은 불안정성을 되게 올려주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에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크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안으셔야 되냐면은, 이해하기 그냥 쉽게 허리하고 바닥은 평행하게 해서 올려라. 이게 기본적인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다리, 뒤에 다리에 끼면은, 왜냐면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허리가 이렇게 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앞다리 사이, 뒷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좀 평평하게, 바닥하고 똑같은 평평한 밸런스를 가지고 보호자한테 안기는 것이 팁이라면 팁이고, 두 번째, 결국에는 강아지들한테 가장 많은 그 질환 중에 하나가 철관절 질환이잖아요. 근데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앉는 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이나 무릎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쪼그려 앉지 않게 안아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릎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리를 쏙 안에 넣어서 못 앉아요. 잘 아파가지고. 우리 사람도 책상 다리 하면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관절도 이렇게 운동량이 적어지고 안쪽으로 몸통으로 들어오면은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뼈와 뼈끼리가 더 가까워지고 주변 조직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픈 애들은 다리를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으실 때뭐 편하게 안으시더라도 이게 바닥에 놓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리를 너무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이제 가방이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아요. 특히 이제 가방 안이 되게 좁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나 탈구가 있는 아이들, 십자인대 단열이 있다든지 반월판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은 그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이 꼭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이 물론 평평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슬링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좀 작은 거는 관절에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동하실 때 쓰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를 이제 알고 쓰시냐 아니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앉는 자세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허리 질환, 그 다음에 무릎 질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깨 질환인데, 어깨 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질환이 특히 많아요. 탈구라든지 어깨가 이제 얹히는 부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불안정성이 커져가지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당연한 거죠. 들어 올리는 건 제일 안 좋습니다. 어깨 사이에 껴서 앉는 건 특히 더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견관절이 자극이 안 되게 가급적이면은 겨드랑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몸통째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아이들이 안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안켜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이런 아이들, 물론 이게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자세는 어떤 위험성도 솔직히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무릎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서 계속 이렇게 앉는 것 자체도 오히려 통증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 사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강아지를 앉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주시는 게, 이 아이는 다리가 없긴 하지만
다리가 아주 짧긴 하지만 이제 모양만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세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조금 편안하게 그냥 빠지는 느낌으로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견관절이나 허리관절 아니면은 이제 슬관절이 이제 걱정이 되시거나 좀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제 실제로 수술을 평소에 잘 안으시다가 이제 실제 수술하고 퇴원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면회 중에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다리가 붕대를 하게 되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엉덩이째 받쳐서 안아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그렇게 안고 아이를 처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뒷다리는 구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왜냐하면 엉덩이 체중을 좀 받쳐줘야 아이가 좀 안정된 자세로 좀 안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해주시면은 수술 이후에도 그냥 부담 없이 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평소에 보호자분께서 좀 이런 자세로 안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기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